그래도 또 하나의 청춘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 그곳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2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의 무게.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 그 모든 걸 뒤로 합니다.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이제 청춘의 이름 앞에는 누구의 아들 대신 훈련병이라는 세 글자가 따라다닐 테죠. 정말 못 본다고 생각하니 참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나게 될 그 이름 모를 청춘에게, 지금 많이도 떨고 있을 그들에게 고맙고 또 대견한 마음을 보냅니다. 예비역이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해도 해도 군대만큼 재밌는 얘기는 없다죠. 아, 그 건빵 알쓰 세가지고 막 서로 나눠 먹고 막 긁어 먹고 막 녹여 먹고 맛이 더 풍미해. 흥미롭게 느껴진다. 그게 그렇게 맛. 소파이 네 개랑 캔커피 두 개를 아직도 못. 아, 캔커피. 내가 들었어. 군대 건빵은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마크 하나면 어딜 가도 기죽지 않죠. 그 레슬링 하네랑. 아, 리무진? 맞아, 리무진. 얘가 레슬링 하네. 이름이 맞아. 아, 지무진. 지무진인데 우리. 맞아, 리무진이라고 그랬지. 걔 봉화지염 걸려가지고. 아, 맞아. 뭐. 아, 이게 근데 봉화지염이 걸려. 나, 솔직히 나도 그때 운동화 신고 봉화지염이 걸려. 아, 그래? 떡주고.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촉발이 4개랑 훈련 끝난 거 왔을 때. 잡초 청소. 곱상한 외모 뒤에 숨은 빨간 명찰. 잡초 뜯고 그다음에 그 뭐, 사람들이 달리 본다죠. 간부들 세차해 주고. 나란히 해병대를 다녀온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저 해서 3대가 다 해병대여서 얘기하자면 저희 할아버지랑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돌아가신 한 6개월 전에 저랑 약속을 저는 약속을 할아버지랑 했었어요. 해병대에 가겠다고. 근데 그거를 저는 지키고자 해서 또 가고 싶었어요. 예. 할아버지, 아버지, 형이 다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병대에서 공로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귀신까지 잡는다는 그곳인데 힘들진 않았을까요? 보통 제가 와, 나 해병대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셨어요 하면은 네, 뭐 해병대 다녔습니다 하면은 해병대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로 사람들이 좀 약간 열심히 힘들었겠어요 이런 거 하면은 그때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속으로 솔직히 평생 따라다니는 대한민국 남자와 군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추한. 그래서 요즘 병역 특례 문제가 뜨겁습니다. 그 사람이 미래를 보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만. 저는 갔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인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아시안게임. 특이한 점이 있었죠. 금메달을 따냐 못 따냐보다 더 주목받은 건 군대를 가냐 안 가냐였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손흥민, 오지환 선수. 둘 다 금메달을 걸었으니 축하받을 일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쏟아졌고 급기야 이 문제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까지 소환됐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 올림픽 1등인데 그럼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예. 예. 이 동제도의 지지 운영 목적과 예. 또 군 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너도 나도 안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어디 21개월이 소중하지 않은 청춘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주목받는 발레리나 뒤에 살짝 가려져 있는 발레리노에게도 그 시간은 눈물을 머금고 발레를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36살의 발레리노 손선권 씨. 발레와 군대를 왔다 갔다 하느라 땀 꽤나 흘렸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예고에 워크숍이란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가서 무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무용실과 그 햇빛이 들어오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내가 가야 할 학교는 여긴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영화 속 한 장면을 직접 찍으셨군요. 시작은 쉬웠지만 그 다음부턴 살얼음판. 매일 매 순간 발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죠.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입영 통지서. 저는 그냥 일찍 갔다 왔어요. 이제 뭐 제가 신체 조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군면제 콩쿠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승산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지금 같은 생각이었으면은 더 많이 해보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일찍 갔다 오자 갔다 와서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21살 때 바로 갔다 왔죠. 한국 발레리노들에게 경력 단절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랍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러시아나 미국 같은 세계 선수들과 겨뤄서 1, 2위 그 안에 들어야 군대 안 갈 자격이 주어진다는군요. 물론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지만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제대 이후에 다른 길을 걷는 발레리노들이 많다고 하네요. 선권 씨 역시 그랬습니다. 제대 후 10여 년간 발레를 떠났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지금 발라봐 이 발가락 완전히 휘게 됐지. 그 상태에서 봐. 발가락 휘면서 포인트 완전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을 쳐주는 상태에서 발가락 이렇게 돼서 발가락이 이렇게 딱 되잖아. 발가락이 이렇게 돼. 단장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다는 성건 씨. 혼나는 데는 나의 불문입니다. 자, 생각. 스테이. 하나, 둘, 오케이. 다운.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게 꼭 연습실에서 같이 두는 거를가 연습도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이 네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군대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따라와줘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뭔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뭔가 집 더 배우고 방향도 배우고 훨씬 나아졌지.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는지. 우선은 뭐 유연성 굉장히 떨어지죠. 유연성이 이제 이건 매번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몸이 굳는다는 건 뭐냐면은 발레란 이 예술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움직여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 훈련하고는 그냥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섬세한 근육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맞게끔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상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잘한다는 발레리노는 자주 들어본 적이 없긴 합니다. 제대하고 선건 씨는 뮤지컬도 기웃거리고 고깃집도 차려봤는데 그래도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 어렵게 다시 시작한 발레. 그런데 결과는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왠지 몸이 감각이 많이 잃어버리고 또 이제 근육들이 그 발레로서 쓰던 근육들이 안 써지고 이제 그 군인 삽질하는 근육들이 이제 붙으니까 되게 좀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무릎도 안 좋아지고 뭐 그래서 지금 성권 씨는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발레는 좋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발레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점점 은퇴할 나이가 돼가네요. 재활치료 후 또 연습실입니다. 발레를 빼고 나면 하루에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성권 씨는 곧 있을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인 왕자 역을 맡았답니다. 감개무량, 걱정은 산더미. 그는 늦게나마 펼쳐보고 싶습니다. 전성기를요. 저는 이렇게 쭉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친구들은 이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더 이제 한국의 발레리노, 발레와 발레리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비단 군 면제만은 아닐 텐데요. 병역 특례가 만들어진 45년 전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 대결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예술 체육 분야에서 총 1,670여 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1973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병역 특례 제도의 일종의 취지, 국위 선양이라든지 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지금에도 적합한지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위 선양이 과연 스포츠만의 문제인가? 국위 선양이 클래식에 있는 것만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술가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특정한 시기에 어떤 기량을 이제 발휘해야 하고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 정말 황금 같은 그 시간에 공백기가 난다는 건 개인으로도 엄청난 손해고 국가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군대를 갈 것이냐 사회복무를 할 것이냐를 본인에게 선택하게 만들고 사회복무의 시기는 전성기를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컨대 시골 그 낙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거기 조그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 야구를 가르친다든지 축구를 가르친다든지 뭐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